그날 오후 집안일을 마친 순희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그때 안녕하세요. 아, 예. 마침 잘 만났네요. 잠시만요. 아, 예. 옆집 여자를 보면서 불현듯 한 가지 기억이 떠오릅니다. 설마 아니겠지? 석 달 전 이사 온 직후 인사차 옆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계세요? 누구세요? 저 앞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떡증 가져왔어요. 이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맛 좀 보시라고요. 떡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순희 씨가 가져온 김치에 큰 관심을 보였던 옆집 여자. 진짜 맛있다.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유, 비법은 무슨. 우리 남편이 음식 솜씨 없다고 맨날 타박이거든요. 아, 이 김치 진짜 탐난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무슨 생각을 이렇게 굴떡하게 하세요? 덕분에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유,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예. 생각을 한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오자마자 장독에 있던 김치를 옮겨 담기 시작하는데. 명순아! 얼른 나와서 이거 갖고 들어가. 유비무환이라고 김치를 집안 냉장고 속에 숨겨둘 작정입니다. 아저씨, 저희 좋은 열쇠로 잘 좀 바꿔주세요. 걱정 마세요. 네. 내친 김에 현관 열쇠도 바꿔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몸이 좋잖아 일을 하다 말고 집으로 오는 순희 씨 눈에 비친 희한한 광경. 아니, 어딜 가시는 거야? 야심한 시각,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옆집이었는데요. 잠시 후 아무 일도 없는 듯 집안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 아이고 민나, 아니 너 이 시간에 웬일이냐?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근데 어머니 어디에 다녀오시는 거예요? 속이 아주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왔다. 아니 그런 신경 쓰지 말고 너 나와서 들어가서 잠이나 자. 순희 씨는 괜히 화를 내는 시어머니가 몹시 수상쩍습니다. 그날 밤 현관 열쇠를 바꿔 달았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집안에 밤손님이 또 들었습니다. 대담하게도 가족들이 잠들었는지 손전등을 비춰가며 확인을 하는데요. 탁자 위에 놓여있는 귀금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도둑이 노린 것은 역시 냉장고 속에 감춰둔 김치입니다. 그 순간 인기척에 잠이 깬 순희 씨. 이게 무슨 소리지? 김치를 훔쳐나가는 통에 도둑이 남겨놓은 흔적. 엄마, 이거 김치국물 김이 세게 쌓아요. 어머, 바깥으로 연결돼서. 올라와.
밖으로 이어진 김치 국물 자국은 도둑을 잡을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김치 국물 자국 봐. 엄마. 가보자. 가보자. 빨리 가보자. 그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바닥에 선명한 국물 자국을 쫓아가 보니 마침내 도둑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끊기는데? 이 집인가 봐. 어? 여기야? 여기서 훔쳐갔나 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들어와 봐. 당신이 우리 집 김치 훔쳐갔지? 네? 자는 사람 깨워서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엄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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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명순 씨의 다급한 외침에 뒤돌아본 순간 여보! 거기 왜 서 있어? 여보라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얼굴을 숨기고 있던 남자가 두 여자의 남편이라니 대체 어찌 된 영문일까요? 이야기는 다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야, 그렇게 찍어 바른다고 호박이 수박되냐? 아, 뭐해? 얼른 가서 옷이나 치워! 아니, 어딜 갔다 이렇게 늦게 와요? 아이, 또 이 차찬 소리! 아유, 지겨워!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옷에는 늘 낯선 여자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당신 나 좀 봐요. 당신 또 누구랑 바람 피우는 거야? 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 너나 그만해. 이게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야. 아, 얼굴이 못생겼으면 마음이라도 곱던가. 내가 현재 식구들 두 번 많이 생기겠어? 아, 엄마! 아, 나 지금 시켜서라도 죽겠어, 내가 지금. 내가 저 여자 얼굴만 보면 밥맛을 뚝뚝 떨어진다니까. 나 이쯤에서는 나 갈랐을 거야. 아니, 그러면 이혼이라도 하겠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아유, 엄마!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아이씨! 아, 나 몰라! 아, 나와야지! 남편은 순희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남몰래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의 내연녀는 옆집 여자 이영주 씨. 왜? 맛이 없어? 아, 자기 먼저 먹어.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응? 좀만 더 먹고 나가지. 애교 많고 얼굴 예쁜 영주 씨가 갖지 못한 유일한 것은 바로 요리 솜씨였습니다. 아, 예. 집안의 정손으로 애지중지 컸던 탓에 유난히 입맛이 까다로웠던 남편. 허구한 날 빵으로 허기를 채웠는데요. 야이씨. 그렇게 7년을 참고 살다가 어머니를 설득해 지난 3년간 순희 씨의 김치를 훔쳐간 것입니다. 우리 새 출발하고 살자. 내가 마침 받은 곳이 있어. 한 술 더 떠 아들이 편히 순희 씨의 음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이웃집에 이사를 오게 만든 시어머니. 그 후 아내에게 들킬까 숨어 지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점점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옆집에 조강지처가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영주 씨. 당신 이혼했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말 좀 해봐, 미스. 말해봐. 어? 이래, 여보. 누구더라, 여보래?
이게 어떡한 거야. 어머니, 10년 동안 종부로 산 대가가 겨우 이거예요? 다른 집 여자들도 다 이렇게 살아. 무슨 유세가 유세야. 엄마. 좋아요. 당신 소원대로 이혼해줄게. 이혼? 두통 중 고마운 소리다. 내가 너랑 살면서 오죽게 힘들었으면 이랬겠냐. 이 지경이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두 여자를 속이고도 되려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끝내 이혼을 하고만 순이 씨. 10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가. 생각이 같지 않으면 함께 길을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면 말이죠.